네, 점성시크릿 미리 보기 시간이고요. 시장 상황 보면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입니다. 오늘 각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 종목들이 강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 중심의 종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14.44% 상승한 273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해운 운임 지수 중에서 우리가 상해 운임 지수라고 하는 SCFI 지수 같은 경우가 3000선을 돌파를 했고 이 부분이 공급에 대한 부분의 이슈를 놓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또 이와 관련된 지표 가격이 공개가 되는데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강세를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매물대 정도까지 우선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오늘 이 구간을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시작의 가능함을 종목을 통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페24입니다.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점은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수준 같은 경우가 10년 물국채 기준으로 4.2%에 위치를 하고 있고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는 연준 위원들 또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중립 이하의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에 지금 성장주들이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해서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그 제품을 실시간으로 구매가 가능한 부분을 추진을 하고요. 구글과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 1조 대에서는 변동성이 커지기는 하지만 실적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 시가총액 1조 3천억 이상도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카페24 같은 경우는 성장주에서 이제 실적이 나오는 상황까지 함께 더해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숲입니다. 숲은 오늘 9% 상승한 13만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TV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요. 국내 사업을 하다가 이제 해외 쪽, 동아시아 쪽으로 신규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별개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던 사업이죠. 플랫폼 기반의 영상 과 관련된 부분의 사업을 동아시아 쪽에서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에 따른 실적 증대 가능성이 지금은 부각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먼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배수죠. 그걸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같은 경쟁 업체 대비해서 지나치게 할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국내에 국한된 사업을 할 때예요. 국내에 국한된 사업은 인구 구조의 한계도 있고 거기 더해져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 수 같은 경우가 성장이 나오다가 정체가 됐을 때는 실적과 연결을 해보면 매출이라든지 이익 같은 경우에 성장이 이제 멈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신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인구 구조가 더 큰, 그 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층 같은 경우가 더 폭이 큰쪽 같은 경우에 사업을 진출할 때는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기 이전에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종목들이 반응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진출을 했을 때 실제 성과가 안 나오면 다시 주가는 빠지는 거죠. 지금은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에 실적 증대 가능성을 놓고 주가는 반응한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지금은 보유에 대한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헥토 파이낸셜입니다.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아마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셀러데이를 개최를 했죠. 셀러데이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중심으로 개최하기는 했는데 화장품을 구매를 할때 우리가 과거에 화장품 시장이 부각이 되었을 때는 중국에서 보따리상이 와서 대량 구매를 하고 건너가서 판매를 하는 그 구조다 보니까 국내에서
대량 구매를 해가는 수요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또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잘 팔리는 제품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가 좀 다른 게 실리콘2라는 기업이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죠. 화장품 유통 기업인데 영업이익이 예상치 대비해서 두 배가 잘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유통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비용 통제가 이루어진 기업이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도가 강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지금 플랫폼 쪽에서 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 그다음에 해외 플랫폼에 실적 증대 가능성을 두고 어제 오늘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를 해도 되고 한 2만 5천 원대 이상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1일렉트릭입니다. 제1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주가가 5월 28일 고점을 찍고는 내일이 빠졌었죠. 9천 원대 초반, 8천 원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는 전력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다시금 시장에서 부각되다 보니까 주가 흐름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량 거래 발생이 전거래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의 안착까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종목을 통해서 드려봅니다. 전력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변압기, 뒤이어서 전선, 이와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까지 확장을 할 수 있겠는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중심은 우선은 변압기 전선 쪽으로 국한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2분기 실적에서 변압기 전선이 예상치를 상회한다라고 하면은 종목들이 또 퍼질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 0.86% 상승한 46,9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었고 신고가가 발생을 했어요. 우리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1912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올해는 또 신고가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 상황 안에서 GLP-1 기전 바탕입니다. 이 부분은 1912, 노보노디스크 모두 이 물질 기전을 중심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을 했었죠.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의 우월성이 펩트론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고 우리가 로열티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겠고 그렇지 않고 기술 수준의 형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9,700억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1조 원대 이상, 1조 원대 중반까지도 상승 가능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됨을 강조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종목들이 개별적인 요소로 반응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점상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고요. 점상 본편은 유튜브 토마토증권통 채널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트럼프와 바이든 이 후보들의 토론 이제 시작이죠. 10시부터인데요. 미리 볼 미국의 대선 수혜주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상 본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개장은 증권통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개장은 증권통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